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하반기에도 오후에 천둥치고 소나기가 오는 것은 계속된다고 하니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가 불법인데요. 예전에 전자담배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싱가포르 들어올 때 공항에서 검사를 제대로 안 하더라. 그래서 가지고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제 창이 공항에서 싱가포르 입국자들의 가방을 스크린해서 전자담배가 걸렸을 경우 벌금을 물게 한다고 하니 싱가포르 오실 때는 전자담배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도둑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머리 위에 짐을 올려놓을 때내 좌석 바로 위보다는 건너편 좌석 위로 올려놓으면 누군가 거길 열었을 때 내가 지켜볼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하고요. 가급적 지갑 등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올리는 가방의 지퍼는 밖이 아닌 구석으로 향하게 하도록 해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합니다. 조호바루에 연말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국경 통과하는데 3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연말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연휴라 주말에 조호바루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막히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가 3만 명이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5만 6천 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부스터샷을 맞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파티에 초대되거나 호스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양성인 경우에는 파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양성이 나온 경우에 내가 방에만 있으면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양성이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파티를 취소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티 장소를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만약 집에서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안을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에서 나오지 말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파티를 취소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연말이라서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나 봅니다. 요즘은 매장에서도 페이나우 등을 사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7불 50을 지불해야 되는데 750불을 지불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저처럼 숫자에 약하신 분들은 페이나우로 지불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창문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35건이나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창문이 헐거운지 잘 살펴봐야 하고, 또한 가급적 건물 바로 밑으로는 안 지나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레일몰 토스박스 지붕에 큰 뱀인 파이톤이 있는 게 보여서 파이톤을 안전한 숲지대로 이동시키느라 가게를 1시간 30분 동안 닫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붕에서 파이톤이 떨어지게 됐으면 거기 계시는 분들 다 기절하셨을 것 같아요. 내셔널 갤러리 내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캐펠센터가 4개월간의 보수공사 후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이 예술에 대해서 배우면서 새로운 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7개의 학습 구역을 가졌다고 합니다. 3D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가지고 놀거나 몰입형 멀티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상상력을 표현하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조호바루의 사업 세미나 참석차 갔던 아빠가 아이들이 잠깐 밖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자아이를 납치해서 달아났고 딸아이가 세미나장에 달려들어와 아빠한테 알려주자 아빠가 바로 뛰어나가서 운전을 해서 차를 쫓아가다가 신호에 걸린 차에 뛰어가서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봤더니 차 안에 남자 3명이 아들을 데리고 있더래요.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남자는 차에 떨어져서 다쳤지만 그래도 자기 차를 다시 몰고 그 차를 쫓아갔대요. 가다 보니 납치 차량이 세워 어져 있었고 아들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버님이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조호바루에서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가끔 아이들을 납치하는 뉴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긴 하거든요. 조호바루 가실 때 아이들 손꼭 붙잡고 주의하면서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조호바루 경찰들이 이세 명을 쫓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롤러코스터가 뒤집힌 상태로 멈췄다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니까 점점 이런 놀이기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마냥 신났는데 이제는 만약 하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라는 염려증이 생기는데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더 이런 염려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신장결석이 걸린 여성한테서 300개가 넘는 돌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물보다 버블티를 더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커피가 더 써지고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모든 동물 카페들이 카페를 폐업하거나 아니면 동물원 수족관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동물보호법을 지켜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잘한 법인 것 같아요. 동물들이 너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